자, 여러분들, 오늘의 세 번째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우리 고객님분들 두 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들어오세요. 아, 나 굶고 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늘려 죄송합니다. 저 8시 반, 9시 반 이렇게 사이에 오는 건 줄 알고.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인사를 해야 돼? 어디 봐야 되지? 어디 봐야 여기가 돼? 지금 카메라가 있고 여기가 카메라가 있어.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면은 너네가 지금 어떤 앵글을 지금 짜고 있는지 보이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요렇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월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TV 같다. 나름 세팅을 좀 했어요. 자, 일단 앉아주세요. 편하게 앉아주시고. 자, 주문 좀 먼저 받을게요. 선주문 먼저 받을 거거든요. 주문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오늘 요리. 일단 종류가 많아요. 회도 있고 고기도 있고. 회도 있어? 회도 있어. 야무치네. 일단 회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오, 맑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찬 건 뭐 느낌인데 약간 횟집 약간 어항에 넣고 왔잖아요. 집밥 참 선생이네. 감사합니다. 세팅 잘 해놨다. 와, 근데 여기는 일만 하는 사람 집이 아깝다 말했지만. 하트님 별풍선 10개 다이아나 있다. 회는 네스. 일단은 오늘 회감은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치우는 거죠? 이렇게 시옹님 도미랑 광어랑 와 광어 있어요. 그리고 연어 있습니다. 연어도? 네, 연어 있어요. 도미가 좋겠네요. 도미로 해드릴까요? 비닐 있는 거거든. 와 맛있게 베스 캐리님의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방제를 한번 바꾸라는 데요. 아, 방제 바꿔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거 먼저 다 보여드리고. 아, 이걸로 오늘 방어도 네, 좋아요. 하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방어도 좋다고요? 방어, 방어도 좋네. 난 방어는 겨울철에 먹는 거거든. 그럼 기름기가 이거 해가지고 좋죠. 밥 종류 뭐 아무거나 해주세요. 예. 그러면 일상으로다가 좀 저도 왜냐면 제가 좀 멀리서 왔거든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마우스 좀 잠깐만 주세요. 왜냐면 온 김에 전화했던 사람들 뭐 먹었는데 소고기 냄새인데? 일단 돼지고기 먹었어요. 돼지고기 먹었어요? 그럼 우리 서러져야지. 예, 오늘 좀 비싼 걸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습기약기랑 해가지고 같이 보내주세요. 방제 좀 바꾸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창맨 비비를 안 바르고 왔거든요. 아이, 너무하네. 저는 바르고 왔습니다. 얼굴에 자꾸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바르고 왔어요. 예. 아, 저도 그래서 다른 제품 바르기 다른 걸로 발랐어요? 예. 예. 아, 근데 그렇게 얼굴 막 많이 안 바르고 오셔도 돼요. 왜요? 모자이크 할 거니까요. 모자이크 할 거라서요. 고마워요. 아, 도대체 존나 세겠다. 저는 그거 알죠? 뭐요? 모자이크 씌워도 모자이크 제가 하는 거 알죠? 저는 그거 써서 다시 올릴게요. 네네네. 저 벗겨냅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메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하고 해물라면으로. 해물라면. 해물라면 좋죠. 해물라면 예예예. 할게요. 에스 미리님의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 아니 뒤에 혹시 저희보다 그 코트 형보다 훨씬 메이저가 있나요? 근데 조금 살짝 꼬이긴 했어요. 꼬였는데 아, 그래요? 그래도 뒤에 여성 게스트가 있습니다. 아 여성분들. 네, 만약에 코트 형보다 메이저가 아니라면 네. 걔네들 라면 주고 저희 좋은 거 주면 안 될까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바꿔드릴게요. 인건비가 있어. 해물라면 바로 안 바꿔드립니다. 해물에 가서 전부 가서 삼계탕이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철구우면 라면 먹을게요. 철구는 안 올 거예요. 깜짝이에요. 아, 예? 왜 안 오죠? 철구는 오고 안 올 것 같은데요? 딱 보니까 내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예. 복구는 근데 당분간은 못 나오지. 자기 방송도 해야 되니까 복귀를 못 나오지. 그치, 좀 오래 좀 쉬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복귀를 하기에는 그치 그치 아깝죠. 여기서 복귀하면 그거보다 예. 욕먹지. 내가 욕 처먹어도 안 돼. 그러면 괜히 여기다가 불렀다 썼다고 하고서 안 돼 안 돼. 저는 영목자라도 제 방송에 부르고 싶네요. 맞아요. 그게 챙기는 네. 거지. 왜냐면은 뭐 나 잘 지내고 있나요, 형님은? 예, 아 뭐 저는 뭐 그냥 요즘 또 솔방하면서 예. 아 요새 막 합방을 못하니까 죽겠어 진짜로. 근데 이거 기획 진짜 잘했다. 느낌이. 근데 오늘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해달라고. 진짜 괜찮은데 이거? 고민 중이야. 게스트만 좋으면? 고독한 미식가 느낌 나네. 근데 내가 제일 겁나는 손님이 누구냐면 네. 누구 그 누구도 아니야. 너야.
왜냐면 얘가 입맛이 되게 깐깐해가지고. 아 코트 형이? 코트 진짜 깐깐해. 코트 형 진짜 미식가야. 사실은 네. 이제 사적으로 창현 형이랑 이제 술을 먹은 적이 있어요. 음식을 잘하잖아요. 기대치가 항상 좀 있었는데 저번에 뭘 해줬는데 그 된장찌개였나 이렇게 먹었었는데. 차도 된장? 된장을 제대로 안 풀어가지고 된장을 쑥 풀었는데 콩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뭉탱이로 된장을 그거 개새끼야. 제가 먹었어요. 와서 그랬잖아. 제가 먹었는데 아유 된장이 맛이 확 느껴져가지고 예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아니 그거는 감자가 잘 설익었다라든지 아 당신이 새벽에 예. 차 와가지고 저도 잠결에 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방송 없을 때 또 아 방송 없을 때도 저희끼리 뭐 방송 없을 때 너무 좋은데? 용느랑 해가지고 술 먹은 적이 있었는데 예 잠결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비글즈 되게 화목하다. 누구 한 명 없으니까. 비글즈? 예. 그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왜냐면 비글즈 한 지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전 사실 이제 또 집에서 이렇게 계속 솔방만 하다가 BJ분들 또 보니까 또 신기하네요. 예. 합방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니 근데 지금 비글즈에 그래도 같이 합방하는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글쎄요 당장 부르면 나와줄 사람이 소령이 말고는 없어가지고 에이 한 명 더 있잖아요. 누구요? 이쯤이 비글 아 비글지 아마... 이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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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기 이기 네. 야 그래도 확실히 뭔가 전 비글지와 현 비글지가 만난 거 아니야?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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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3기 같이 했으니까 나는 그리고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나는 좀 되게 이상하다. 나도 좀 그래. 아니, 말이죠 원래 그 저기 뭐야 창현 형이랑 저랑 약간 좀 그 비글즈 이제 우리가 사기인가요? 예 그치 사기할 때 약간 좀 소리 약간 좀 그 티키타카 하면서 좀 디스 좀 하고 이랬었는데 아 형이 찐으로 싫어하더라고. 아 형님 아 그래가지고 어 하지 말래. 아니 근데 아 진짜 자기를 너무 까지 말래. 그래가지고 어? 이 형이 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안 깠는데 다다음 날에 네 방송 나와가지고 나를 야무지게 까더라고. 아, 아 그러면 어 형 저 편에 SNS에 네. 아니야. 아 근데 형 때문에 울고 막 그랬었잖아 너는. 아 나? 나는 어디 저 웬만하면 죄송한데 웬만하면 놀질 않아 얘가. 얘 때문에 제가 울었어요. 아 이형도 아, 울고 나도 네. 울고 근데 아. 나는 진짜 어 그 이유로 이 생각했어. 장현이 형과는 절대적으로 적대 관계는 둬서는 안 되겠다. 어... 친하게 지내야겠다. 먼저 다가서야겠다. 아 그래서 친하게 지냅니다. 정말 친해졌어요. 지금 진짜 친하지. 편해졌습니다. 정말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 뭐. 아 옛날은 눈치 많이 봤지. 저도. 사실은 이제 내가 창현 형을 놀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뭐 이제 그 예전에 그 거리 노래방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정말 놀렸단 말이에요. 주유소 안 나오는 걸로 유튜브로. 사실 욕할 게 없잖아. 그래 맞지.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려고 하니까 괜히 이제. 좋아야 되는데 이 형이 이제 또 조회수 야무지게 찍으면서 나를 또 깔까봐 그걸로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지금 와중에는 밖에서 그 거리 노래방 큰일 나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코토 씨 어머님 가게에서 노래방 하셔야 돼요. 아 진짜로 BJ 몇명 모아가지고 근데 몰라 금방 풀릴 거야 나도 몰라. 아씨 끝날 거 같긴 하냐 니들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빨리 끝나진 않을 것 같아. 코로나 끝나기 전에 형 유튜브가 끝나지 않을까. 야 나름 잘 돼 연금이야. 아, 장난이죠. 연금이지. 그 얘기 제일 싫어하니까 하지 마세요. 발작 버튼이. 아, 맞아요. 예. 아 근데 예전보다 수입 좀 약간 엄청 많이 줄었죠 노래방도. 근데 대신에 비비크림이 너무 잘 되네. 아 맞아. 비비크림 잘 되지. 작년에 비해서 대신 그러니까 뭐 유튜브 수익은 진짜 반의 반 났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그거를 비비가 메꿔줘. 그러면 방송을 접으시고 쇼호스트로 취직하시는 거 어때요? 나는 방송은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아, 그래요? 이거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해야지. 재밌지 않냐 방송하는 별로 거? 별로 안 즐거워 보이는데. 아, 즐거워요. 이게 아이고 우리 지혜 청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형님이 그 생일이 1월 달이네. 아 족 같은 생일이죠. DJ로서 제일 안 좋아. 진짜 제일 안 좋아. 좋아. 아 근데 12월 달이잖아. 12월 30일. 1월 달이 좋은 게 하나 있어. 1월 2일생은 좋아요. 아 만두개. 만두개. 아 만두개. 만두개 많이 받았죠. 어. 생일 때 얼마나 받으셨어요? 91만 개요. 와 미쳤다 미쳤어 정말. 와 대박이다. 많이 받긴 했죠. 제 그 최고 신기록이죠. 그때 좀 약간 욕심을 부려가지고 네. 120만 개가 1위 최고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절대 못 깨. 내가 볼 때.
1억 아니야? 1억? 사실 세아 복귀하기 전에 지코 형이 진짜 그 저기였는데 그 위풍당당하니 아 200 몇만 개 받았다 풍선 가지고 그치. 너무 저기 그 저기 많이 했었잖아요 아. 네, 막 거들먹거리고 존나 재수없었는데 근데 아니 네가 와가지고 딱 400만 개 딱 찍어버리니까 아무 말도 못하네 그냥 뭐 끌고 계속 아 근데 지코는 진짜 대단하지 야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풍을 진짜 많이 받긴 받았잖냐 맞아 진짜 많이 받았지 지금도 물론 이제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너무 파이거였어 급이 너무 달라졌어 그 개같은 기억 했는데 식대가 생기고 나서부터 아 식대 하루에 최소 5만 개 이상은 땡겨 무조건 뽑기니까 뽑기니까 근데 그걸 쏘는 게 심리가 정말 10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쏘는 건지 1등급 네. 빼놓을까봐 근데 오히려 그렇대요 이제 물어보니까 회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10대가 되긴 되니? 물어보니까 0.01%인데 되긴 된대 그래가지고 된 걸로 딱 이제 그러면 진짜 10대를 하냐 물어보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런데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그런데 아 근데 약간 그게 있어요 뽑기가 룰렛 뽑기가 아니라 뽑기판 504개 중에서 1등이 걸려요 무조건 1등이 있기 때문에 5만 400개를 쏘면 걸리는 거거든요 아 진짜 1등을 뽑는 그게 있더라고 내가 볼 때 털에 치는 방은 약간 한 100개가 남았어요 다른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1등 했던 사람이 사심으로 그냥 100개를 다 뽑아버려 야. 다음 판을 들고 오게 유도를 해줘버리는 거지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완전 전문가네 그러니까 저는 보죠 왜 이렇게 많이 받나 아니, 당신은 식대 나왔는데 뭐 이렇게 많이 받아요? 저는 형님들이 큰 손이니까 또 아니 뭐 탈세야 그런 거 아니야? 개새끼야 무슨 탈세야 무슨 탈세야 미친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버니까 돈을 이제 좀 쓸 데가 없는 거야 어차피 세금으로 줄 거 이름이라도 좀 날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얄팍하게 그러기에는 나 당신 세금 줘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에는 아니, 너무 많이 받아 너무 많이 받지 그렇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 그거를 내가 네. 453만 개를 충전하려면 5억 5천 6억이잖아요 거의 6억을 내가 쏘고 한정금액이 절반이고 세금 내면 4억 5천 쏘는데 어느 미친놈이 합니까 그거를 그 미친놈이 예비회장 아니에요? 개새끼야 어차피 내 회장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풍 많이 받으니까 예 배아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 오긴 했어 아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많이 받으니까? 진짜로 전화 왔어 그럼 기사 뜨고 뉴스 떠가지고 그래 너무 배아프니까 조금은 이제 좀 덜, 미움을 덜 받아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좀 눈치가 보이긴 하지 아니 사이버 수사대에서 진짜 전화 진짜 전화 왔었어요 아니 12월 달에 최고 기록 아니었어요? LA 기록했죠 몇 개였죠? LA가 450만 500개고 세아씨가 500만 됐었나? 420... 아 450... 29,000개 와 대박이네 많이 받았죠 아니 봉사를 좀 하세요 연탄 봉사라든지 아 그거는 전국의 연탄 봉사를 좀 하세요 그거는 코로나 풀리고 나면 하기로 했어요 아 진짜로 할 거예요? 2인 8인 이렇게 돼 있대 진짜 합니다 연탄 한 100억 장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 예? 진짜 할 거예요 아 좀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진짜 하기로 해가지고 예.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봤잖아요 네.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 난 그게 궁금해 무슨 생각을 할지 좀 약간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저것은 저 세금 탈세다 저거는 아니라고요 저건 뭔가 좀 냄새가 아니, 난다 아니에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사세 아,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죠 그렇잖아요 역캠한테 차라리 쏘는 게 또 나한테 남자잖아 또 예비회장님이 근데 또 나 같은 남자인데 이렇게 쏜다는 게 아 이게 뭘까 약간 그런 생각은 하긴 했었죠 아니 근데 이게 다 예비회장 원툴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방송 지표를 보면 네 170만 개인가 200만 개가 예비고 아. 250만 개인가 280만 개는 또 다른 큰 손들이에요 네 다섯 명 그럼 한 40%는 예비회장님 거네 45% 정도 45% 정도? 네. 가장 큰 지분이긴 하네요 아 근데 세아방 큰 손들 내가 세아랑 방송을 몇 번을 해봤잖아 근데 큰 손들 많던데 많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또 큰 손 모임방이야 보면은 거의 중손도 여기 많이 와 있고 뭔가 쉼터 같은 그런 느낌? 아 약간 그런 느낌 맞아 조성이지. 내가 새하 방송을 리니지 때문에 몇 번 보긴 했는데 그대로 몇 번 봤는데 아 애들이 일단은 여러 팬들이 좀 와가지고 편안하게 있게끔 만들어주더라고 아. 아 그리고 형 이번에 생일이고 하니까 형 얘기를 좀 형 어떻게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나 뭐? 형 요즘 어떻게 지내냐? 족같이 지내지
왜 무슨 뭐 리니지 10 날려 먹었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뭐 별거 없어. 나 생일이고 나발이고 맨날 똑같 매년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인 거지. NC 게임을 이제 최대한 안 하려고 접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아, 잡아. NC 접으려고. 왜 템이 너무 안 떠? 안 뜨는 것도 안 뜨는 건데 이게 문제야. 잘 뜨면은 아 택진이야. 어 아버님이고 NC의 아들입니다. 이러더니 안 뜨면은 욕 뒤지게 하고 그러잖아. 배들 치잖아. 근데 진짜 아니 패치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 패치하는 게 너무 돈 많이 들어가. 패치 때문에 맞아 그리고 아싸리 안 하는 게 제일 맞아. 아싸리 시작 자체를 안 했어. 그러니까 진짜 나도 리니지를 하다가 요새 뭐 롤이나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거든. 차라리 돈 안 쓰고 그게 정신 건강에 너무 좋아. 아니 당신 롤해요? 와 맞죠. 아 안 어울리게 무슨 롤. 아 저 그래도 레벨 21 얼렘.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얼렘. 근데 롤은 해야 되는 것 같아. 야 근데 롤 하면은 너 몇 달이 나오냐? 누구? 저요? 그래요? 저 최고 시청자 찍어 최저 시청자 찍었죠 살면서 180달이. 롤은 안 봐 애들이. 롤은 안 봐 못해서. 이제 또 이미지가 너무 굳혀져 있으니까 롤 하면은 좀 그런 게 있지. 요즘 그러니까 보면 또 다양하게 게임 하더라고. 막 곰 때려 잡고 그러던데. 아 맞아. 아 쿤이 형이 진짜 약간 베어그리스 맨키로다가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뭐 곰시킹이 뭐니 이런 거 맞아. 진짜 많이 하더라. 형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난 그거 재밌겠던데. 나 다운은 받았어. 근데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 요즘 그게 유행이라서 근데 또 다양한 게임을 해야 돼. 늦지 않았어? 나 다양한 게임을 해야 돼. 다양한 게임을. 자 일단 회 좀 받아주세요.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스 바로 드릴게요. 야 혹시 청양고추 있나요? 아유 있을 거예요. 어 나 청양고추 무조건 먹어야 돼. 야 나 이거 먹으려고 밥 아예 안 먹었어요. 어제부터 방송 끝나고 나서 끝난 밥도 좀 드리겠습니다. 젓가락 받아주세요. 좋네. 간은 맞아? 네 조미료 최소한만 넣었어. 우와 조심해요.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저렇게 유리하게 안 하고 왜 이렇게 놀려야 되는데? 어, 괜찮아요. 자주 있는 일인 것처럼. 아니 뭐 별일 아닌데 뭐. 야, 그 너네들은 집밥 안 해 먹어? 안 해 먹지. 우리는 잘 안 해 먹지. 안 해 먹고 근데 포장 같은 건 해오긴 해. 약간 곰탕 같은 곰탕 국물 먹고 싶으면은 포장해 오라 그래 가지고 거기다 이제 뭐 밥 말아 먹고 그러지. 그런 걸 많이 하지. 아니 나? 근데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기도 하고 건강하게 좋지 않나? 요리해봐야 스팸 구워 먹거나 비엔나 구워 먹고 그치 어, 그런 거지. 저기지. 그거 말고는 없더라고. 난 이게 오히려 이게 더 불행한 것 같아. 오히려 요리를 해 먹어야 뭔가 좀 뭔가 건강하게 그러니까 먹는 게 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BJ들이 그 저기 배달 음식이 너무 찌들었어. 야, 인스턴트 많이 먹으면 안 돼, 좋대. 나 근데 창현이 형은 한 번씩 나는 새벽에 방송기 하고 요리하는 거 봤거든요. 너무 잘하던데? 그니까. 오, 형 배운 거예요, 학원을? 그런 거보다 이제 자취를 오래 하니까 이것저것 이제 집에 있을 때 해봐요? 어, 해봐.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하기도 하고 그냥 요리는 딴 거 없거든. 그냥 간만 잘 보면 장땡이여가지고. 근데 이 형이 마스크도 괜찮고 그러면은 이제 또 요리도 이렇게 잘하고 이러니까 요즘 보면은 또 유튜브에서 승우 아빠님이라고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분은 말을 너무 잘해. 그분은 일단 아 형도 말 잘해. 어? 형도 말 잘해. 아 근데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재밌게는 못할 것 같아. 때려주고 그건 맞지. 재밌진 않아. 아, 그건 안 되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그것만 됐으면은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형 그거 되면 형 다 가지는 건데 형 그것까지 담대면 안 되지. 우리 채널이면은 이게 좀 그럴 것 같긴 해. 근데 오늘 얘기해보니까 다들 이거 조금 괜찮으니까 이걸 좀 디벨롭 해봐라. 좋아. 너무 괜찮다. 근데 너무 내 아프리카 감성은 아니지 않냐? 너무 감성이 너무 착하지 않아 이거? 형 감성이? 아니 이거 지금 내가 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어 오히려 유튜브는 더 잘 될 것 같은데. 나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화면도 뭔가 우리 방송 좀 위에서 밑으로가 아니라 약간 맞죠? 어. 이게 난 너무 좋아요. 아까 이거 정면으로 하는 거. 아 이거? 근데 이게 너무 감성이 좋아. 이 앞에 정면이 좋은데 옆에는 뭔가 내가 너무 그 머리가 좀 약간 납작처럼. 어, 납작처럼. 거의 주사위 대가리야. 주사위 같이 너무 납작해가지고. 누구나 그럼 좀 해봐야겠다. 유튜브. 내가 너무 단두형이라서. 형 나 진짜 소품 있을 때 여기 도마 대신에 쓰세요. 네, 한창시절에 제가 뒤통수 많이 맞아서 아 진짜요? 예. 초고추장은 좀 뭔가 감성 맞게끔 네, 초고추장 바로 뜯어서 드릴게요.
와사비 없나요? 와사비도 챙겼대. 저는 초장에다 별로 안 먹어가지고. 형, 나는 초장이랑 쌈장이랑 참기름하고 다진 마늘에 땡초 다져서 딱 먹으면 진짜 맛있어. 해줘 갑자기. 그걸로? 어 진짜요? 해줄게. 오, 난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러면 아 형 너무 번거로울 텐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한 끼 제대로 해야지. 밥부터 주고 밥부터. 천천히 하세요. 알았어. 이건 진짜 네. 유튜브로 게스트 맞죠 해가지고 하면 그치, 진짜 괜찮겠다. 그 이거 비슷한 거 야식 그거 하는 거 있었잖아 옛날에. 심야 식당 어, 그런 거. 그거 그런 것처럼 너무 좋은데. 좋네. 카메라 앵글이 난 제일 좋은 거 같아 이거. 형 그럼 손카페 말고 다른 거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손카페 지금 문 닫았어 코로나 때문에. 거기 동네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 완전 그냥 뭐 벌레 산거만큼 다 커트리고 다녀가지고 그 동네 지금 완전 폐허야. 그쪽 동네 가면 이것도 자기는 자기 요리를 좀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맞죠? 뭐, 어묵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죄송한데? 어? 어묵이 얼마나 됐어요? 어묵 약간 분내가 났는데? 약간 네. 냉동실 오래 넣어놓고 보니까 네. 약간 분내가 살짝 나네요. 제가 어묵 맛봤어요? 어묵 먹어봤죠? 네. 하지만 밥은 방금 바로 아, 아 그래 전기밥솥이 하더만 당신들을 위해서 바로 전기밥은 좋네. 찹쌀과 함께 섞어서 해드렸습니다. 네네네. 와사비랑 간장 드리면 되죠? 코트 씨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좋다. 너무 좋네. 세아는 초고추장에 된장이랑 네네 마늘? 네. 난 여기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청라에서 여기까지 3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 나도 30분. 그래 생각보다 안 멀어. 근데 만약에 심야 시간에 오면은 아 심야가 아니라 이제 오후 시간. 오후 시간 오면 진짜 좀 막히긴 하죠. 조용한 데 살고 싶은 건 뭔가? 여기가 무슨 동이죠 형님? 연희동. 연희동? 여기가 강북. 대개 여기 부자들만 사는 데 아니에요 여기도? 아 진짜? 강남만 부자 사는 데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평창동도 엄청 뭐 맞아 어, 연희, 평창, 한남도 한남 이런 데가 조금 빡세긴 하지. 전두환 사는 곳이야? 아 진짜로 여기에? 형 전두환 봤어? 못 봤지. 아 진짜? 나 집 밖으로 안 나가. 그리고 그 아저씨 굉장히 좀 빡세. 아 진짜? 이 동네에서 되게 빡센 아저씨로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안 나오시지. 아 진짜로? 초고추장이랑 비율 어떻게 줄까? 형이 좋으신 대로 제가 알아서 네. 아 그렇게 먹는다? 나는 와사비랑 간장을 잘 안 먹게 되더라.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것도 있어. 맛있어. 이거 일제 와사비. 오 일제 와사비? 이거 따로 드셔도 돼요? 어 귀찮아. 아니 맛있는데 이 와사비? 잘 먹으니까 좋다. 잘 먹었는데. 광어 좀 더 썰어 주시겠어요? 아유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별로 저거는 아닌가 봐요. 다른 게 광어 말고 그건 입맛이 안 맞나요? 맛있다. 아유, 광어 찰지고 맛있는데. 이게 광어예요? 광어 한번 먹어. 너 하나도 못 먹었구나. 하나 더 먹어. 두 개 이렇게 해서 먹어. 야 근데 와사비 이렇게 먹으니까 톡 쏘는 그게 맛있네. 아 사이다 그리고 아 이 형은 사이다 엄청 좋아해. 집에다 사이다를 쟁여놓고 있더라고. 근데 사이다가 오히려 나아요. 왜냐면 콜라는 이가 누렁니리잖아요. 아 진짜? 비료먹을님 별풍선 10개 다이아나이다 친구분. 아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이다 사재기 했나 싶을 정도로 집에 물보다 사이다 엄청 좋아하나봐. 우리 대신에 사이다 먹어. 어 진짜? 어 우리 대신에? 근데 사이다 안 껴. 아니 운동을 하지. 형 사이다 안 먹는데. 그래서 사이 물을 먹어야지 탄산음료를 이렇게 저기 하니까 저렇게 된 거야. 야, 물을 먹어서 사이 찍어. 내가 뭐 했길래. 아 땡초가 없네 대대야. 야 없어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없어도 예. 좋아요. 이것도 나름 이 매력이 있네. 괜찮은데요 이것도? 어 민호도 맛있고 좋네. 형 뭐 어떤 음식 제일 좋아? 형 제일 좋아하는 음식. 나는 지금 나온 것 중에 지금 방어가 제일 괜찮네. 방어가 지금 겨울철에 먹기 딱 좋거든. 나 방어 한번 먹어봐요. 약간 좀 비릴 수가 있는데 와사비에서 먹으면 맛있어. 맛있네. 아 잘 먹네. 좋네. 일단 나쁘지 않다. 니 스타일은 이거야. 일단은 난 강어. 난 연어 이런 건 좀 안 좋더라. 참치. 오늘 싼 게 더 맛있어. 다진 마늘이랑 초고추장 맞아? 네 형님. 시원하네. 와사비도 넣어? 와사비는 진짜 조금만 넣어. 이게 약간 경상도 분위기 많이 먹어. 우리 어머니가 이거 많이 먹거든요. 난 요런 건 또 처음. 아 진짜로? 이렇게 먹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경상도 분들 이렇게 먹는 분들 많아요. 어르신 분들도.
다들 한 살씩 이제 먹었으니까 성함이 창현이 형 이제 30대 여성 일곱이에요? 일곱이지. 일곱? 응. 와, 저 형은 진짜 조만이다. CH 늘비님 23. 나 20세 감사합니다. 23. 오늘 창현이랑 생일이래요. 많이 사세요. 네. 아, 형이랑 나랑 두 살 차이가 났었구나. 형도 근데 형 같은 경우에는 사 소스. 아, 네. 두 살 차이인데 너무 그동안 너무 싸가지고 한 것 같아 형한테. 아, 왜 눈물이 나요 갑자기? 내년에도 할 거지 않았는데 못 싸워줄게 하니까 항상 할 거지 만큼. 아니 뭐 어차피 우리 방송이니까 그러는 거지. 형님 실제로는 안 그러지. 방송 끝나면은 되게 깍듯해요. 방송 안 할 때는 존나 깍듯해.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해. 쇼한 거야 그냥. 아니 근데 진짜 많이 친해졌나 보다 이제 이렇게 다 좀. 아 야 많이 친해졌지. 우리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 형이 솔직히 볼드모트 같은 존재였어. 친한 BJ도 없고 사실 BJ한테 척진 사람도 많고 이 형을 싫어하는 BJ들은 은근히 좀 많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난 이 형이 성격이 좀 어디 모난 구석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 형이 악명에 대해서 좀 알고 나니까 왠지 좀 아 좀 그랬는데 막상 알고 봐서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친해지면은 진짜 잘 챙겨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거기다가 사생활도 깨끗하고. 맞아. 창은 형 같은 경우는 어디 뭐 그런 게 없어. 진짜 연예인처럼 행동하잖아. 맞아 맞아. 아 내가 언제 무슨 연예인처럼 행동했어? 그래서 막 나락간 사람이 있으면 바로 손줄 때리고 있잖아. 근데 그건 인정. 그래도 전 안 버리셨네요. 아니 새하늘 가야지. 가야지. 오래됐잖아. 그리고 내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진짜 맞아, 저. 네, 잘 많이 안 해요. 근데 나는 저런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자기 사람만 다 챙기는. 오히려 사람 많으면 불편해. 나는 자리도 너무 많아지고. 형이 그럼 싫어하는 유형의 BJ는 어떤 유형이에요? 일단은 남자친구 있는데 남자친구 없는 척 별풍받는 역형들은 일단 봤어. 일단 살짝 가식적인 거 굉장히 싫어하고. 가식적인 거? 일단 그런 거 가식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근데 BJ들은 좀 가식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게 좋은데 너무 가식적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좀 역겹긴 하지. 나는 같은 BJ로서 나락가고 이제 아프리카 방송 만약에 못하면 방송 켜서 한 방 찍고 갈려 했어. 아 뭐 저기 뭐야 그 폭로 역캠들 한 방에 없어지게. 아 진짜로?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게. 세아가 또 그런 거 소문 많이 알지. 많이 엮이다 보니까 그럴 일은 없고 드립이죠. 네. 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결론적으로. 약간 가식적이고 그런 거? 가식적인 거. 일단 나도 보면 난 거의 막 스트레이트로 막 꽂잖냐. 그래서 조금 그거를 싫어하나 봐 내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아 그럼 지금도 남자친구 있으면서 거짓말 치는 애들 많냐? 지금도 많이 하고 있던데 뭐. 아, 싸가셨네. 개같은 년들. 아 개같은 년들.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거야? 씨발 폭만 받으면 다야? 아유 인생을 길게 봐야지. 언제까지 불합치고 그따위로 살래? 개같은 년들아. 정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역겨워. 근데 왠지 이거 보다가 내가 빡 돌아서 말할까봐 카톡으로 이렇게 올 것 같아. 오빠 말하지 마. 오빠 씨. 이러면서. 나한테 보여주지 마라. 난 바로 세계로 올 거야. 근데 오히려 근데 이런 건 있지. 막 이렇게 방송 중에 막 아유 저는 뭐 제 연애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예 없다고 구라치는 게 조금 문제라는 거지. 그냥 뭐 애초에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건 괜찮아. 박사를 자기가 많이 받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같은 날 좀 약간 좀 솔직히 크리스마스 뭐 한 날이야? 연인끼리 하는 날이지. 하루를 보내는 날이야. 그런 거 이제 반납을 하고 팬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좋을 텐데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뭐 하드웨어가 뭐 갑자기 메인보드가 고장이 난다든지 애들 막 컴퓨터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워가지고 꽂고 있고. 그럼 아우 접시 주세요. 야 이거 대박이다. 잘 야 광어 뭐예요? 이거 저거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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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지다 해.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뭐 역캠을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좀 편견 있고 그런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보셨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저희는 편견이 있어요. 네. 방송으로 약간 편견이 생기더라. 아니 근데 나는 깊게 말 못하는 건 나도 솔직히 남자 남캠이고 여자 시청자 많을 때는 나도 비밀의 사용자 있어서 나는 드립으로. 이 새끼가 개새끼네 그러면. 맞지? 아 근데 나도 개새끼였죠. 근데 비밀 연애가 나쁘진 않은데 좀 뭔가 그냥 방송에서 없어요 이게 그렇다라는 거야.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말을 안 하면은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다라는 거지.
또 더 뭐 줄까? 아니면 밥 말고 반찬이라든가 뭔가 좀 부족한 거 있니? 코트 지금 너 뭐 더 먹고 싶지 너 지금? 어, 좀 다양하게 좀 먹고 싶네. 나는 조금 뭔가 밥이랑 먹을 걸 없는 것 같아. 아, 맞아. 형 음식을 잘하는데 차릴 줄을 모르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난 이거지. 고객님들이 원하면은 그 메뉴를 해주는 거야. 아, 그럼 소고기 좀 구워주세요. 소고기 구워드릴게요. 예예예. 살치살 같은 걸로다가 약 잘 녹는 걸로 입에 살살 녹는 걸로.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 김치 있나요 형님? 파이 김치 아까 많이 샀던데. 어, 김치 줄게요. 응, 파이 김치 한번 맛보고 싶어. 알겠어. 파이 김치, 파이 씨가 음식을 김치, 잘해? 나는 김치를 했어요. 김치를 했는데 보내줬어. 야, 그 친구 참 야무네. 몇 살이야? 파이는? 파이도 나이 좀 있지 않아 이제 20대 후반 아닌가? 28인가 그랬습니다. 파이가 음식을 잘하나 보다. 1등 신부감 아니야 사실? 아니 형이 이상형 어떻게 1등 했잖아요. 그치, 파이가 어떻게 보면은 난 그래 친하진 않은데 로란판 해본 거밖에 없는데 그런 게 보이더라고. 좀 참하고 또 뭐랄까 구김이 없고 또 실물이 원탑이라고 하면서 다 이뻐요. 실물이 더 이뻐요. 아 진짜 실물이 더 실물이 더 이뻐요. 야. 카메라보다는 신하인 눈이 좀 높겠네. 다이가 그렇진 않아요. 맞아. 그런 거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 남자 문제 막 질질 짜고 막 그런 거 내가 몇 번 봤었는데 방송에서 오 너무 서럽게 울더라고. 누구요? 왜 파이 씨 어떤 왜 것 때문에 울지? 그래가지고 아니 울더라고 막. 아 그 컨셉이야 컨셉. 유튜브 올리려고. 아 잘 우는 게 필살기잖아요. 시청자 엄청 펌핑 되잖아. 맞아. 일단 기본 눈물이 자연스럽게 이게 조절이 모르지. 울고 싶으면 울 수 있는 그런 눈빛인가? 근데 그게 좋은 건 또 아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그게 잘 되거든. 아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위험하지. 근데 요새는 여캠들 눈물 연기는 기본 탑재더만. 아 진짜? 통화 안 터지면 울잖아. 전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아 근데 그렇게 그런 걸로 막 울면은 좀 추하지 않냐? 그래도 받아내. 나 좀 추한 거 같아. 받아내더라. 방송이 안 돼가지고 우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나는 그래서 허벅지 쪽에 약간 멍 있는 애들 의심해. 왜냐면 혼자 꼬집하고 눈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 김치. 오케이. 야 이게 파이 씨가 해준 김치란 말이야. 네 파이 김치. 좀 기대를 해볼게요. 잘 익었어야 되는데. 아 맛있어 근데. 오. 그 정도 내 파이 씨가 해서 그런지 아삭아삭하다. 그 정도 아삭아삭하네. 내가 요리를 좀 하는데 그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야. 인정해. 아삭아삭하네. 괜찮다. 소고기. 사실 또 이렇게 BJ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좀 많이 벌잖아. 사실은. 그래가지고 사실 뭐 이제 요리 같은 걸 이렇게 요리 잘하는 여자 BJ분들 사실 보기 힘들어. 라면 끓이는 것도 맞아 물도 못 맞추고 신기하더라고. 라면 못 끓이는 사람 진짜 그거 보고 난 진짜 깜짝. 나 사실 요리 잘하는 여자보다는 이 돈 잘 버는 여자가 최고가 아닌가. 왜 왜? 돈 잘 버는 여자만 있고 하면 되지. 아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라. 연애할 때는 좋아. 근데 결혼하면 어떨 건데? 결혼해도 둘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빨 빠진 거 아니지? 평생 많이 벌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 예. 네, 근데 그래도 너무 많이 벌어놓으니까 그걸로 이제 아줌마 쓰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데다가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집밥 느낌이 안 들 것 같은데 난 너무 싫어 그러면. 아. 근데 어느 정도의 형 그러면 약간 여자는 요리를 좀 잘해야 된다? 아니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차피 요리는 내가 할 거긴 한데. 아 형이 해줄 거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뭐라도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집안일 정도는. 너무 뭔가 이런 남자들이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 알지? 아, 왜 왜? 아니 잘생겼지? 돈 많지? 요리 잘하지? 맞지? 뭔가 맞춰야 될 거 많아. 그니까 근데 집안일은 어느 정도 해야 나중에 애 낳았을 때 애를 그래도 볼 수는 있으니까. 맞지. 어? 갑자기 아주머니 보고 엄마 부르면 어떡해? 어? 맞아. 그런 거 너무 일만 하면 워킹홀리데이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가지고 안 화목할 것 같아. 우리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너무 돈으로 않아.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각자 그 저 맡은 바 해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 부모님 어떻게 하셨어? 나는 맞벌이로 자라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 그 부모님이 너무 일에만 매중해가지고. 그러면 좀 뭔가 나도 좀 방치된 스타일이야. 우리 부모님이 저 맞벌이 하셔가지고 집에서 맨날 뭐 TV 보고 그러고 있었지. 나도 한 중학교 때부터는 맞벌이 하셨어. 아 집이 힘들어지면서. 야 근데
DJ 하는 애들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게 좀 많다. 좀 집이 힘들었거나 편부 편모 이거 가정 굉장히 많고 좀 그런 게 많아. 어 이혼한 좀 집이라든지. 아 맞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집이 조금 약간 부족했던 친구들이 방송을 더 잘 되는 것 같아. 제일 부러운 가정은 BJ들 중에서 하한라님. 아, 가장 좀 그 이상적인 어, 가장 그 느낌도 좀 있고. 머시멜로님이 코트야 많이 아이고 우리 머시멜로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예비 또 열혈 팬. 아 진짜로? 어, 요즘 많이 쏘더라고. 그래 좀 약간 풍 터져야 또 텐션도 살잖아요. 그럼 그럼. 신규 팬들 많이 들어오나 보네. 그래도 유튜브 요즘 솔방하니까 어. 많이 들어오더라고. 나도 야, 솔방하면 좋은 게 고정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내실 챙겨야지. 근데 요즘 뭔가 아프리카 요즘 유돈 많이 줄지 않나? 번방 휴배동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건 못 느꼈는데? 그러지 않아? 이 형이 시청자 수 떨어져서 그런 생각 아니 막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뭔가 전반적으로 시청자가 많이 아니야 형 400달이고 그랬잖아. 아니지 난 200달이었지. 아니 최근에 최근에? 응 세나 할 때? 아니지 나 세나 항상 400달이 보고 있었잖아. 아니 아, 아프리카만 가서 그래. 아프리카만 지금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잖아. 유튜브랑 같이 하면은 예를 들어 400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보통 1000명 보고 아프리카가 보통 한 400명 500명 봐. 유튜브를 나는 같이 켜서 그러지. 맞아 이게 동시송출 때문에. 맞아. 그래서 형 동시송출 안 하면은 그래도 많이 보지. 나는 근데 난 동출이 더 나은 것 같아. 왜 어떤 게 좋아요 동시송출? 동출하면은 일단은 좀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너들 보면 저기 뭐야 막 이렇게 채팅창에 챗봇으로다가 막 이렇게 뭐뭐 뜨지 않아? 뭐 도네이션, 투네이션 주소, 창맨 비비크림 주소 막 이렇게 뜨지 않아? 뜨지 영어로. 근데 저거를 클릭해서 하는 게 유튜브밖에 안 돼. 아프리카 안 되거든. 아, 진짜요? 근데 저걸로 클릭해서 비비크림을 겁나 많이 사. 저걸로 이입이 겁나 많이 되니까 나는 유튜브를 포기할 수 없어. 물론 별풍이 너처럼 잘 터지면 유튜브 안 해도 되겠지만은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내 시청자니까 다 맞지? 챙겨야지. 맞아 형이랑 나랑 좀 폭력이 좀 비스무리해. 형 12월 달에 얼마나 들었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나 투네이션으로 투네이션이 아니 풍선 별풍선은 10만 개고 투네이션은 한 15만 개. 나는 10월 달에 그래도 좀 더 마지막에 좀 열심히 해갖고 그래도 한 35만 개 정도. 그래도 난 하프도 25만 개잖아. 그리고 유튜브 슈퍼 채팅은 뺀 거니까. 그러니까 얼추 나는 아프리카가 한 평균 고정 1000인 것 같아. 뭐 세야 생일 컷이지 우리 둘 다. 나는 컷이 아니라 한 명 컷이지. 하루 컷. 아니 나는 저번 달만 생일 결고 해서 많이 받은 거예요. 재수 좋게. 이번 달 봐야 또 알죠. 이게 내가 꾸준히 한 1년 유지하면 인정해야지. 뭐 한 달 그런 거지. 아유 근데 세야는 내가 봤을 때 더한 더 오래 한다. 근데 좀 신기한 게 옛날에는 진짜 여자 팬만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 남자 팬이 싸주니까 예전에 좀 약간 여자 팬만 쌀 때는 좀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 팬은 좀 오래 가잖아요. 여자 팬들이 싸주면 좀 뭔가 이렇게 그 나한테 풍선 싸준 걸로 뭔가 좀 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 하나요? 뭐 해준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열혈 분들과 만나서 정모로 해서 술을 한잔 먹고 이런 건 했죠. 아 정모하고 그랬어? 한 두 번 정도 해봤어요. 근데 정모는 기본적으로 나는 한 번에 봤거든요 여태까지 살면서. 하면은 근데 좀 뭔가 좀 빡세지 않냐? 빡세게 좀 그들만의 기싸움이 살짝 보이기도 해. 아 여자 팬들 다 모아놓고 있으면 거의 뭐 의전 기분이었겠다. 그때 당시에 여자 몇명 모여가지고 했어? 8명. 여자 너 혼자 남자고? 여자 열혈 8명. 와 무슨 주주총회 같겠다. 주주총회. 그때 당시에 자 회장이 아엘 부회장 있고 여자 여러들 딱 해가지고 야 개빡세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안 들어오냐? 아니야 있어요 아직 한, 들어와? 근데 그때 정모했던 사람들은 없고 한 그래도 한 4년째 봐준 지금 부회장님이 4년째 그래도 꾸준히 또 여러 이제 또 10등하는 애랑 해가지고 너무 고맙지 오래된 아, 진짜 고맙죠 풍 안 싸도 아엘님이 어디 뭐 기업 회장 아엘이 옛날에 진짜 큰 여자 큰 돈 제 방 회장이었거든요. 어 나 내 방송에서 회장이었어. 진짜로? 원래 아엘이 그랬구나. 진짜 맞지. 아엘이 근데 접지 않았어 그거? 접었죠. 현타 왔나 보다. 현타 온 거보다는
그런 거 아닌가? 그냥 오래 됐으니까 서로 오래 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그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한 명도 못 데리고 가서. 네. 그게 좀 아쉽겠다. 네, 나는 떠나고 철거해서 쌌죠. 우리 확실히 좀 얘기하는 층이 되게 다르다. 우리 확실히 BJ인가 봐. 왜? 아 그냥 막 이렇게 보면은 일반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은 이 직원들도 내가 말 불러다가 이제 밤 얘기해주면은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고민거리 얘기하는데 일단 여기는 뭔가 현실적이고 풍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다르다잉. 그치 풍 얘기 유튜브 얘기 우리 일 얘기지. 사실 방송 꺼져있으면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나도. 아 근데 나 방송 끄면 존나 재미난 얘기 많이 할 수 방송 끄면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할 텐데 방송이 켜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필터링이 예. 아니 근데 만약에 창현이 이거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코로나 한 8일까지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형 얘기하면서 술 한잔을 진짜 느낌 감성 지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트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 이 정도. 간을 왜냐면 이 새끼 입맛이 세. 먹어본 놈이 안다고? 코토씨 맛있다 그래도 밥한번 해달라 그래서 요 정도 어떠세요? 아 예 한 먹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짜거나 달면 말씀하세요. 아 딱 좋다. 딱 이건 너무 좋다. 딱 좋아? 순간 일어났는데 무슨 바닥 꽃게인 줄 알았다. 몸이 존나 뜨겁네. 난 내 몸 내가 볼 때마다 기계해 죽겠네. 그럼 앞으로 정면으로 좀 해주세요. 예. 네 알았어요. 해드릴게요. 야 형 좀 약간 머리가 나 좀 자랐어. 것 같아. 나 좀 자랐어. 머리가 탈모가 좀 없어졌어요? 아 탈모요? 탈모 언제나 있죠. 아 근데 좀 약간 숱이 생긴 것 같은데? 탈모약을 먹으면 이제 머리가 나는 게 아니라 빠질 걸 진짜. 붙잡고 있어. 아 그래? 빠질 걸 그나마 좀 붙잡고 있어. 손하고 힘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잡게끔. 아 근데 이거 끊으면은 다시 엄청 또 빠지지 않아요? 그치 나는 좀 얇아요. 머리가 숱도 숱인데 얇아서 그래요. 자 일단은 맞다. 불고기입니다. 아 저 여기 바로 올려도 돼요? 아 올려도 돼요. 불고기 스키야끼 드세요. 불고기 김치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랑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으세요. 예예 네. 와 일본식으로 한 불고기예요. 좀 달 수도 있는데 코트씨가 간을 보셨겠다. 아 좋아요 좋아요. 딱 맞으셨잖아요. 아 이 형 손도 이뻐. 많이 줘 김치? 예 형님 김치 너무 맛있는데요. 저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지? 일단 신랑감이네. 여기다가 이거 올려서 먹으면 될 것 같아. 이거 날치알이야. 어우 날치알 밥에다가 해서 이 간이 좀 되어있거든? 좀 짜. 자, 이거 그래 조금씩 떠서 먹어. 불고기는 좀 달달해야 돼. 한식 대접 같은 데 나눠 되겠다. 아프리카 요리대에 그런 거 없나? 에이 근데 왜? 같이 먹는데 숟가락 한번 했다 식사에서 바르시네. 아니 무슨 캐비어예요? 아니 그냥 아니 젓가락으로 먹으면 젓가락인데. 예. 아니 난 뿌려서 먹는 줄 알았지. 나 여기다 뿌려가지고. 아 그럼 이거 나 그런가? 형 이거 뿌려야 돼? 아니죠 이제 밥에다가 올려서 아 올려야 돼. 나를 터뜨려서 먹는. 난 안 먹어봤어. 태양안에 근본 없는 새끼. 먹어본 적도 없는 새끼가 뭐 나 네. 몰랐지. 이제 식감으로 톡톡톡 터지는 맛을 드시라고 조금만 넣어서 이제 올려서 먹는. 몰랐지. 난 불고기에 이렇게 같이 먹는 거 나 처음 봤어. 불고기 왜 저기 볶음밥 먹을 때 올려주잖아. 김치 더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합방할 때 제일 음식 맛있게 먹고 온 데가 너희 집이야. 아 진짜? 우리가 음식 야무지게 시키잖아. 음식 야무지게 시키지. 먹는 만큼 많이 쓰긴 해 진짜로. 야 세안에는 항상 보면 음식 많이 만큼 쌓여있더라. 아니에요. 푸짐하게 시켜. 먹는 건 아끼면 안 되잖아 말이야. 나는 요 근래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데는 일단은 만만형네 집. 만만형 그 격리 누님이 맞아. 나 그거 엄청 먹었어. 진짜? 아 진짜? 먹어봤어요? 안 먹었지? 나도 안 먹어봤어. 조만간 초대 해주신다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꼭 가서 격리 누나의 청국장을 너희들 꼭 먹어야 된다. 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 이거는 진짜 약간 국물 살짝 해가지고 아 잘 먹네 애들. 진짜 맛있어요. 이게 난 제일 맛있다. 맞아. 불고기? 확실히 한국 사람은 밥심이지.
더 필요하면 얘기해줄게. 네, 우리. 말해, 말해. 이거지. 아. 한국 사람 무조건 밥심이지. 디저트 있으니까 이거 먹고 디저트까지 딱 먹으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세 번, 아, 네 번째 팀이 10시 40분에 오니까 편하게 드셔도 될 것 같아. 시간 금방 가네. 밥 먹고 뭐, 근데 아까 전에 용느랑 저 뭐야 만만히 하는데 이거를 조금 딜레이를 한 1시간 반을 잡으러 왔는데 좀 봤을 때 니들이 봤을 때 좀 내가 봐도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요리 기다리면서 하면 한 시간 반 타임이 딱 좋은 것 같아. 1시간은 뭔가 얘기하면서 먹긴 급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 못딱 먹고 가야 되는 그런 지금 벌써 한 시간 됐으니까. 맞네. 지금 27분이에요 형님. 아 금방 가네. 그러니까 형이 요리하는 또 다른 거 나오기 전에 우리가 또 토크하고 먹으면서 얘기하고 무조건 근데 한 명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두 명 이상 한 명은 형이 이거를 너무 많이 해요. 아 이걸 해야 돼. 요리를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좋네. 나쁘다. 근데 너무 아프리카 갬성이랑 안 맞아서. 아니 너무 좋은데 아프리카도 괜찮은데? 그냥 계속 고민돼. 왜? 아니 그냥 편집 스타일로 해가지고 유튜브 각만 딱 뽑아서 가는 것도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치고 빠지는 거 좋지. 그래요? 여러분 대건데 오늘 소통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애들은 소통을 하는데 애들이랑은 소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못하니까 아 그래 채팅 간간히 보면서 말하고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아예 못 봐. 이거 모르면서 칼을 쓰니까 일단 그래 손나는 거 맞아 나갈까봐. 사실 생일이면 축하를 받아야 되는 날인데 그건 자기가 아 근데 그거는 아니라 생각해.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일이면 그냥 오랜만에 볼 사람들 봐서 밥 한 끼 먹자는 건데 그게 요즘 시대에 솔직히 막 그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 난 그것만 만족해. 막말로다가 어떻게 이렇게 착한 형이 너를 울렸을까? 아 진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안 그런다니까? 아 진짜? 근데 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때 누구였지? 그 매니저였나? 어떤 옛날에 막 엄청 매니저 한 명이 있었어. 여자 매니저. 알잖아. 그때 캡처 해가지고 올라왔었어 방에. 그래, 맞아. 그 사람. 아, 여자도 매니저를 해? 아니 방송 매니저야. 아, 방송 매니저, 채팅 매니저. 근데 걔가 이제 막 그 엄청 깐 거지. 그거에 보고서 이제 내가 새끼 봐라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악물었지. 내가 꼭 기회 되는. 이형 알죠? 뭔가 하고자 하면 다 해버리는 거. 형이 좀 성격이 옛날에 많이 죽었다고 하긴 하더라고. 많이 죽었지? 나이가 더 한살 더 뭐 유해지지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 한 살씩 뭐 형은 왜 그래요 근데? 나? 왜 난 너무 독해? 나? 아니 형은 에너지가 똑같은 것 같아. 더 심하면 더 심해졌지. 아, 얘 피터핀 증후군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라고. 이제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코트는 근데 헤어져가지고 안 슬퍼? 나 안 슬퍼. 진짜로 안 슬픈 거 맞아? 별로 슬퍼 그냥 슬픈 감정 솔직히 헤어져서 슬픈 감정은 없는 거 같아. 왜냐면 우리 그렇게 막 오래 만나고 그런 게 아니니까. 200일을 만나고 그랬으니까. 코트가 방송을 되게 오래 하더라고. 나? 요즘에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헤어졌을 때 열심히 해야 돼. 왜냐면 괜히 헤어지고 집에 혼자 있고 그러면은 괜히 이상한 생각 들고 그래. 왜 슬픈 거 아니냐? 아 슬프진 않아. 나도 헤어지면 좀 일 열심히 하려는데 왜냐면 내 방송 무조건 한 번은 볼 거란 말이지 헤어지고. 그렇지. 그러면 나는 너 없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의식하고 그러면은 더 그게 좀 추접스러운 짓거리 아니야? 그건 그런데 좀 뭔가 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나 그럴 수도 있겠네. 힘들 거였으면은 안 헤어졌지. 다 예상하고 하는 거지 그런 게. 근데 그분 딱 봤는데 잘 나가다 잘 되더라고. 그럼 난 근데 오히려 그게 낫다고 봐. 왜냐면 나랑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풍선도 많이 못 받고 그러면은 괜히 뭐 파괴시켰네 어쩌네 하면서 거짓말 망하길 바랬잖아. 아니 망하길 바라면 안 되지. 근데 진짜 잘 되더라. 그럼 좋지 아싸리. 아 정말. 근데 진짜 우리 이제 BGM도 다 고인물밖에 안 남지 않나? 맞아. 근데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프리카에서는 새로운 뉴페이스를 처음에는 엄청 띄어치기를 엄청 해준다? 그러고 나서 솔직히 처음 방송 시작한 사람은 인기를 한꺼번에 얻으면은 나중에 이제 또 노하우가 없잖아.
짝꿍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뭐 나락갈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뭘 대처를 할 대처 방법 모르면 모른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봐. 솔직히 맞아. 아. 여러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겪어봐야 돼. 근데 너무 못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막 좀 뭔가 뉴페이스가 올라와서 치고 빡빡빡 올라와야. 오히려 막 더 텐션 받아가지고 더 할 거 아니야. 그 맞지 앉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느낌이 없으니까 뭔가 너무 보이고 너무 보였어. 근데 이 일은 노하우가 쌓이지 않으면은 안 돼. 뭐야? 노하우 쌓여야 돼. 5년 이상 해야 돼. 그래야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보지. 최소 5년. 최소 5년. 맞아. 나도 5년 차부터 조금 편했던 거야. 형 방송 칠 때 부담감 1도 없어요? 난 요즘은 그래. 요즘 그냥 그래요? 서서. 아니 요새는 그래도 다들 합방이나 컨텐츠 좀 안 하는 추세다 보니까 조금 오히려 편하긴 해요. 마음이. 근데 니들은 시청자 욕심 있잖아. 그래도 니들도 다 있는 편 아니야? 나는 솔직히 창피하지 않게끔만 찍고 싶은 건 있지. 맞아. 솔직히 우리가 뭐 메이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어느 부분에 있다 보니까 난 지금 중간 딱. 야 그래도 메이저 맞지 니들이. 막말로 메이저는 맞지. 그리고 창현 형이 인정하는 메이저면은 괜찮네. 메이저 맞지. 야, 형이 형이 생각했을 때는 메이저 같지도 않은 새끼가 나대는 새끼는 어떤 새끼야? 형? 메이저 같지도 않은 새끼. 저요. 야, 이 형 그래도 많이 독기가 죽었네. 옛날한테 그러면 뭐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맞죠?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 가늘고 길고 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맞아 맞아. 오래가는 새끼가 강한 거야. 맞아 맞아. 오래가는 사람이 진짜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래 뭐 처음에 뭐 잘 나간다 뭐 한다 해가지고 뭐 유튜브 100만이니 200만이니 이 힘 빡 주고 다녀봤자 나락가면 뒤도 안 들어봐. 이게 이쪽 세계라서. 그래서 이 형이 참 오히려 요즘 안 되는 게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왜 왜? 잘 됐으면. 이 형 지금도 거리 노는 거 잘 나갔으면? 만약 한 400만 됐으면. 이 형이 밥 안 차리지 지금. 아니 차리지. 왜 안 차려. 난 막 거리 노래방 할 때도 막 야 철. 아 이 형 약간 권위의식 이런 거 없나 보다. 없어. 어, 형 잘 나갈 때. 거리 노래방 진짜 존나 잘 나갈 때 막 철구업 막. 아 그건 그랬어. 비글즈 컨텐츠 하러 가고 똥바지하고 맨날 그랬는데 뭘. 나는 근데 거리 노래방이 쫙 올라갔잖아요. 몇 년 고생하다 갑자기. 그렇지. 근데 그때 잘 되고 100만, 200만 딱 올라갈 때 무슨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별 생각 없었어. 그냥 쭉 가는 대로? 잘 된다고 해가지고 좋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뭐 내 일이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 막 잘 된다 해서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이 몇십만 개인데 그중에서 월 700 이상 보는 그 수익형 채널이 3,700 몇 개밖에 안 된대. 월 700 이상이? 어. 많이 안 되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간 거니까 괜찮은 거지. 저는 아닌데요. 700 안 나와? 700 안 나온다고? 저는 유튜브 6개월 동안 안 하고 있잖아요. 아 진짜? 많이 나왔을 때는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그때 말씀드렸잖아. 엄청 많이 나왔었다고. 아 맞지. 그래 근데 너 아프리카 잘 되니까 유튜브에서 꺼져. 아이 유튜브 해야죠. 하지마. 유튜브 해야 돼. 유튜브 해야 돼. 왜냐면 유튜브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 형은 그래도 모자이크라도 걸어서 고마운데 다른 애들은 아예 나도 잘 안 올려. 일단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상이 조금씩 올려가기 시작하고 댓글 조금이면 괜찮아져야 합방도 하고 이러지. 왜 그런 줄 알아? 왜요? 올릴 게 너무 없으니까 나도 올린 거야. 올릴 게 너무 없잖아. 그래도 나 혼자 소통하고 그런 것보다는 주저주저 떠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사람 나와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것도 맞죠. 많이 움직이지 마. 언제나 얘기했지만 제가. 언제나 얘기했지만 이동 봉선을 아 이런 편집자 힘 많이 들어가. 이렇게? 못자. 형은 올릴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역시. 아 형은 올린다. 잠깐만요. 아 개웃기네 진짜. 확실히 둘이 오래돼가지고 편한 사이라서. 꽃대 형이랑은 우리가 합방하면서 이렇게 됐죠 맞죠? 그지. 난 또 편해. 나 창현 형이랑 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싶었던 게 제일 불편했었어 원래 창현 형이. 그래가지고 제일 가까워지고 싶었던 게 창현 형이었지. 아 이제 편해졌어. 왜냐면 다 동생들이라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이제 옛날에는 남순이가 편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남순이가 더 불편하고 너랑 성태가 더 편해. 확실히 좀 뭔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 성태는 완전 인싸 아닌가? 아, 걔는 편해. 맞죠. 어. 깜짝 놀랐어. 그런 성격인지 몰랐어. 진짜 걔도 털털해가지고 너무. 딱 드라이드라고. 아 그렇다 해서 남순이가 불편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순이도 편한데 편함의 척도를. 아니야, 형, 나도 불편해. 안 불편한 사람 여기 누가 있어? 다 불편하지. 장난이고 여러분들, 비글즈 모일 때는 제일 편해요. 예, 맞아, 맞아. 아 솔직히 지금 안 편할 수가 없지. 엄청 오래됐고 편할 때는. 너 뒤져서 줄게. 커피가 근데. 어우 좋지 형. 믹스 커피 딱 괜찮다 그지? 딱 좋아. 나 딱 이거 한 번만 더 먹다 배고파. 아 난 김치가 진짜 맛있는데. 김치도 파이가 이거 잘했네. 알맞게 오늘 다 동일이에요. 양갱 좋아. 양갱 먼저 드시고. 아 고맙습니다. 어우 양갱은 내가 진짜 양갱이네요. 형 이제 노후를 준비해서 이 양갱만 먹는 거야. 아 먹어봐. 이거 진짜 우리 동네에서 헬베들이 제일... 먹는 거잖아 양갱. 아 맞죠? 근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양갱. 아 진짜 유명한 양갱 좀 다른가 보네. 어 이건 만만 형 좀 챙겨주지 그랬어? 만만 형 이미 줬어. 아 진짜로? 옛날에 설 선물로 해가지고 여덟 개 저 뭐야 박스. 아 나 그거 봤어. 만만 형 좋아하시더라. 아 근데 진짜 시간 너무 빨리 가잖아. 그렇지. 나이 먹는 게. 아니 나이를 떠나갖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2020년대 너무 현타 왔던 게 뭐였냐면 시상식 끝나가고 현타 존나 오더라고. 아 이번에 뭐 했나 방송 빼고. 아 그니까 뭐 너무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버리고 사실 우리가 뭐 진짜 그나마 낙이 있으면은 아이스 핫 아이스 저도 아이스. 나 얼주가야. 얼어 뒤져도 아이스야.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우리가 솔직히 진짜 어디서 위안을 얻냐면은 솔직히 돈이죠. 왜냐면은 이제 통장에 찍히는 그걸 잔고를 보고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어떤 그 낙이 없다 보니까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 이번 연도가. 아, 저 작년에 그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네. 근데 진짜 BJ는 좀 약간 형 말대로 현실적으로 보자면 통장 잔고나 공부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뭐야 최악의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내년이면 끝날 올해면 끝날까? 나 안 끝내.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아, 내가 못해. 안 끝나 안 끝나. 아 형 진짜 안갱 맛있다. 어? 존나 그래, 맛있는데 이거? 국내에서 제일 맛있는데요. 개맛있다 이거. 이거 약간 양갱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아이스크림 젤리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다 이거. 형 나 갈 때 하나만 더 챙겨주면 안 돼? 어 챙겨줄게. 당 따로 줄게. 맛있다 이거 맛있다. 아니 알프 주게. 너 이번 매니저 새로 저기 됐잖아. 네. 지금은 일단 인턴인데 하는 거 봐서 잘하는 거 감사합니다. 얍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와 세 타임 하니까 진짜 힘들다. 힘들죠요. 제일 힘들다. 와 이거를 근데 중요한 거는 오마카세 하시는 사장님들은 맨날 이걸 한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와 힘들다. 내가 볼 때는 한 타임 아니면 두 타임만 해야지. 두 타임. 와 세 타임 하는데 벌써 힘들어. 그래도 좀 터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아까 첫 타임에 가수분 오셨을 때는 힘들었어. 털어야 걱정했구나. 어우 힘들었지. 털어야 돼, 요리해야 돼, 칼 써야 돼, 바쁘지. 근데 확실히 차이가 좀 있다. 아 한 번 나오면 내 타임이네요. 송하이님 오셨으니까. 그치 그치. 오늘 잘하면 다섯 타임도 할 수 있어. 지금 카톡이 계속 와. 아 오고 싶다고? 어. 마지막은 누가 올까? 마지막 하이라이트 누가 찍어줘야지 하이라이트를. 마지막은 철구 왔으면 좋겠네. 하락 타면 좀 좋대. 아 힘들어. 어 이제 다들 두 분 도착을 했고 웨이팅 하고 있다고 하니까 디저트 천천히 먹어. 네. 한 45분쯤에 일어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가면서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저기까지. 그래. 철구 근데 여러분들 스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약간 적구식 운영이잖아요. 아이 그렇죠. 기대감. 근데 기대감.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왜 먹방 쪽으로 했어요? 먹방이니까 이게. 어떤 거? 보라로 토크 캠마 안 하고 했던데. 내가 먹방으로 해놨어? 근데 먹방이나 보라가 먹방을 했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도 토크 캠방만 찍어서 보는 애들이 있어. 나는 그런 스타일. 아. 형 대상 형 후보에 뭐 모바일이었죠? 모바일이었지. 미니지. 아 만만형이 봐봤지. 만만형이 봐봤지. 근데 나는 아프리카에서 내놓은 자식이라 안 주실 것 같아. 에이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만만형도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 버리고 유튜브를 같이 하는데 어? 이번에 찌양님도 아프리카 저 뭐야 회사 문제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다른 데로 옮기셨구나. 아프리카 만만하지 않아고 그런 이제 월클들이 하나하나씩 떠나면 아프리카에서 제일 맘 아플 텐데 아우 잘 됐다.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도 좀 챙겨주고 그래야 한단 말이야. 근데 나 때문에 이 저기 뭐지 파비를 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주실 것 같긴 해. 아 형이 좋은 걸 너무 알려줘갖고. 그렇지 이게 근데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한 사람들은 이게 훨씬 득이 많이 되니까. 이 형이 그건 아프리카에 그 모카시 그 저기 한 사람 있잖아. 그거 아 누구더라? 아 뭔지 알아. 점퍼 한 사람. 창현이 좀 약간 아프리카 기술 쪽으로 뭐 많이 했어. 이 형 아 문익점. 아무튼 근데 좀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 잘 해야 되는데 잘하겠습니다 서 대표님 쪽고 사장님 내년엔 제발 음악 쪽 좀 주세요 음악 괜히 근데 좀 아프리카에 좀 고개 숙이기 싫을 때가 좀 있긴 해 왜 어떨 때? 팝이 안 줄 때 아 이제 올해는 무조건 받겠지 아 맞아 올해 좀 팝이 좀 받고 싶다 야 나는 음악 쪽으로 받고 음악 쪽으로 상을 너무 받고 싶은데 솔직히 거리두리방 해서 존나 잘 됐잖냐 솔직히 대상을 받아야 됐어 그치 솔직히. 근데 그거를 거기다 넣는 거야 버라이트에다 넣는 거야 저번에 버라이어티에 넣어놨지 저번에 또 버라이어티에 넣어놨지 이번에 린지에 넣어놓으니까 형 진짜 린지 접을 거야? 어 왜? 그거 이제 장비 처분하고 하고 그럼 형 이제 뭐 할 거야? 세븐나이트랑 모바일 게임 아 세나2? 응 그거 놨구만 근데 잘 돼 나쁘지 않아 그래도 시청자는 못해도 한 유튜브 포함해서 한 1200명, 1400명 나오고 그 정도면 뭐 그래 유튜브 수익 잘 나오고 돈 쓸 일도 없고 일단 리니지 한 달 들어가는 6000이거든 근데 세나 한 달 들어갔다 400도 안 나는 창현 형의 기분을 감정적으로 느꼈어 불화가 아니고 나는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아예 안 해보고 현질하는 거 애초에 이해 자체를 못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형 막 몇백만 원 지르고 할 때 속으로 욕했어 그랬는데 이번에 그 뭐야 용구 저기 용구라고 있어요. 알아, 그 알아. 철구가 그 선전했던 거. 그 너무 궁금해. 한번 깔아봤다. 재밌더라고. 아 해보니까 방치형 게임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거지 키우기 약간 그런 거. 재밌어. 방치형으로 이렇게 하고 뭐 컨트롤 이런 거 안 들어가. 거기다 11만 원을 때려넣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현질하니까 순간 팍팍팍팍팍 세지니까 기분이 좋아. 재밌지. 근데 그러다 또 벽이 생겨. 계속 3만 원, 4만 원, 5만 원씩 질러야 될 것 같은 거야. 써야 돼.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리고 이제 만 5만이었는데 그래 한 5천 등까지 들어가 보자 했는데 만 등까지 가고 나서 현타 와가지고 접었지. 근데 너는 그거잖아. 우리는 우리는 몇 억을 썼지. 몇 억이었지. 너도 몇 단위 썼지. 몇 단위 난 10억 정도 썼지. 나 18억 근데. 썼어. 리니지. 아,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지. 방송적으로 또이가 안 돼. 형 지금 캐릭터 팔면 얼마나 와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5억 후반이나 아니면 경로 포함해서? 경로 포함해서 5억 후반이겠지? 근데 지금 리니지 반이 좀 많이 죽었잖아 캐릭터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근데 솔직히 그냥 갖고 있다가 안 팔아도 되잖냐 막말로다가 돈 들어올 때 있는데 못 하러 팔아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제주인 나타나면 그냥 제가 싸게는 해달래 막 5억 초반 막 이렇게 해달라는데 솔직히 그 가격이 안 팔지 너가 나는 이번에 상단상 생겨서 3개월 할부 3개월 할부? 3억을 압박해 주고 1억 5천을 할부로 3개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좀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야?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죠 캐릭터를 3억을 압박을 받고 할부를 3개월 안에 만약에 준다 그러면 캐릭터 완전 넘겨주는 거고 아 인증 따주지 말고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안 준다 캐릭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억 압박 내꺼 하겠다 그래야지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알겠다 이러더라고 됐네 그러면 근데 똘끼님도 그렇게 팔던데? 그런 식으로인가? 야 게임 얘기가 내 억단위 얘기가 나오는 진짜로 이번에 21억짜리 캐릭터도 있어 진짜? 리니지는 하여선 안 되는 게임 맞아 하면 안 돼 네 리니지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후회한 게 리니지 한 거랑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랑 와 참 그렇지 아 나 봤어 형 헤어졌을 때
울었잖아. 술 먹고 이 형 헤어진 지 얼마나 됐길래 계속 가 이제 그만 가 이 새끼들아. 가 이제 다음 손님 받게. 갈게 여러분. 갈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유 잘 먹고 갑니다 형님. 그래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마지막으로. 고맙다. 아 형 진짜 너무 축하해요. 니들 생일 때도 불러라. 아 그때 내가 밥 얻어. 다음에 봐요. 빵. 자 여러분들 웨이팅 타임 5분만 갖겠습니다. 아 웨이팅 타임 지린다. 웨이팅 타임 5분만 갖겠습니다. 웨이팅 타임 5분만 가질게요. 애들 그래도 입구까지는 바래다주고 와야죠. 여러분들 재미있어요? 볼만해요?